북한이 통째로 사라질 뻔한 사건이 궁금하지? 삼촌이 알려주나 말이야. 어. 지금으로부터 48년 전 북한이 지도에서 아예 사라지기 직전까지 가다 말이야. 요 모든 게 나무 한 그루에서 시작되는데 당시 군사분계선이 없던 판문점에 높이 15m의 미루나무가 있었다 말이야. 요 키 큰 나무가 남한의 북쪽 시야를 전부 가려가지고 10명이 넘는 미군과 한국군이 미루나무 제거 작업을 했다 말이야. 근데 요때 갑자기 북한인민군 박철중위와 16명의 북한군이 몰려와가지고 작업을 중단하라고 했다 말이야. 근데 요 미루나무가 어차피 유엔군 관할 지역에 있었기 때문에 알바노 때려버리고 계속 작업을 했다 말이야. 그랬더니 인민군 박철중위가 20명을 더 불러가지고 전력이 남한의 3배 정도 되자 더 강하게 작업을 중단하라고 했다 말이야. 요 부당한 요구에 응할 필요가 없기 때문에 미군과 한국군은 2차 알바노를 시전했는데 갑자기 인민군 박철중위가 공격 명령을 때려버렸단 말이야. 인민군 병사들은 곡괭이와 몽둥이를 꺼내기 시작했고 미루나무를 제거하던 도끼까지 뺏어가지고 공격했단 말이야. 요 과정에서 미군 장교가 2명이나 사망하고 미군 병사들과 한국군 4명도 중경상을 입어가지고 미국 백악관에서 바로 핵 탑재가 가능한 전투기 20대를 한국으로 보냈고 항공모함까지 출발대기를 시켰단 말이야. 그리고 한국 특전사들이 인민군 초소를 파괴할 때 북한 인민군이 조금이라도 무력대응을 하면은 북한을 지도에서 완전히 없애버리려 그랬는데 갑자기 인민들이 존야를 써버린 건지 공격을 받아도 가만히 있길래 뭔가 했더니 깜짝 놀란 김일성이가 아무것도 하지 말라고 명령을 했던 거였단 말이야. 그리고 바로 김일성은 유감 성명을 내면서 형님들 죄송합니다를 시전했단 말이야. 정은이 하레비가 꼴이 안 내린 세계관에서는 핵이 최대 20개가 터지는 진풍경과 함께 한국이 섬나라가 됐을 수도 있다고 생각하니 참으로 신기하단 말이야. 우리 조선을 지켜주신 할부지 동상 앞에서 모두 함께 사진을 찍어요. 제가 찍어드릴게요. 예, 저희 준비됐습니다. 자, 찍습니다. 김치 지금 10인분이랑요. 갑자기 전화를 아, 미안. 자, 치즈도 추가해주시고요. 아유, 언제 찍습니까? 아, 진짜 알았어. 자, 부잉수는 대자로 주시고요.